동백꽃이 되게 이쁘거든요. 네, 동백꽃입니다. 동백꽃. 아름답죠? 사진 하나 찍고, 동백꽃. 땅에 떨어진 거예요. 제가 꺾은 게 아니라. 아, 향기도. 이게 동백꽃입니다, 동백꽃. 이쁘죠? 아, 이게 동백향이구나. 아우, 이 감기가 아니었으면, 코감기만 아니었어도, 이 더 좋은 냄새를 더 머릿속에 더 남길 텐데. 아, 너무 좋다. 어떡하지, 이거? 이거 버리긴 아깝고. 편도다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6코스입니다. 6코스면 5코스의 종점이죠. 이제 5코스로 갑니다. 5코스는 여기 앞에 오름이 있고요. 이 오름을 그냥 올라가지 않고 그냥 계속 직진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해안가 트레킹 하는 코스입니다. 여기 망오름이거든요. 바닷가 트레킹 시작합니다. 여기 살짝 올라가면 바로 바다입니다, 이제. 아, 좋다. 와, 바다 멋있다. 새소리 좋죠? 오름이지만 오름 같지 않은. 아, 멋있다. 바다 보고 오름도 오르고 바로 옆에서. 이게 밑에서 도는 거랑 또 바다를 도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많은 거를 또 배웠고, 그 기념품 같은 거는 제가 다른 사람들 영상 봤을 때도 그렇게 의미가 있나?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떠보니까 저건 내 거야 돼. 내가 사줘야 돼. 아, 멋있는 내 거실에 멋있게 장식을 해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 진짜 빨리 안 해도 돼. 지금 요걸 막잘 즐기고, 이 바다 잘 즐기고 나서 거실에다가 잘 짜서 계획해갖고 이쁘게 멋있게 한번 해서 제가. 멍멍아, 안녕? 야, 너 팔자가 상팔자다. 눕고 싶다. 눕고 싶다. 다리 아프다. 누구야? 뭐 앉아서 보자. 떨어져. 그쵸? 떨어지죠. 희한한 게 많아, 제주도에서. 멋있다. 네, 왜 그러죠? 왜 그래? 아, 이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누우면 안 돼. 누우면 안 돼. 그러면 한 시간이 금방 가. 안 돼. 그만 두고 가자. 모구리 가야지, 모구리. 모구리 양념 가야 되나? 정자다. 또 눕고 싶다. 중간 지점까지 거의 왔습니다. 이게 다 동백나무예요. 한번 볼까요? 위미 동백나무 군락지입니다. 여기 써 있어요. 동백나무. 여기가 황무지였대요. 집념과 피땀 어린 정자. 올라가야 되나? 이거 올라갔어. 올라갔고, 여기다. 고스 것도 도장을 찍었어요. 해가 많이 넘어갔죠? 제 머리에서 이만큼 넘어갔네요. 동백꽃이 되게 이쁘거든요. 네, 동백꽃입니다. 동백꽃. 아름답죠? 사진 하나 찍고, 동백꽃. 땅에 떨어진 거예요. 제가 꺾은 게 아니라. 아, 향기도. 이게 동백꽃입니다. 동백꽃. 이쁘죠? 아, 이게 동백향이구나. 아우, 이 감기가 아니었으면, 코감기만 아니었어도, 이더 좋은 냄새를 더 머릿속에 더 남길 텐데. 아, 너무 좋다. 어떡하지, 이거? 이거 버리긴 아깝고. 편도다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김치, 치즈, 안 되나? 자꾸 냄새 맡아도 너무 좋네, 동백꽃. 근데 동백꽃이 다 떨어졌어. 아, 너무 아쉽다. 동백꽃이 다 떨어질 시기인가 봐요, 여름 때는. 동백꽃이 겨울에도 다 동백꽃입니다, 다 동백꽃. 동백나무들. 아, 이것도 하나 갖고 가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대요. 길 잊어먹어요. 큰일 납니다. 여기 또 간새 조그만 게 있네. 이 간새도 하나 뽑아가고 싶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쵸? 사진 좀 찍을게요.
동백나무 군락지. 할머니들이 17살에 시집 와서 섬에다 심어서 울창하게 이렇게 군락지를 보시네요. 여기는 와 좋다. 큰엉 지났습니다. 큰엉 지나고 이제 또 해안길로 쭉 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겁니다. 자, 저기 앞에 보이시죠? 여기 가는 방향이 보입니다. 저 방향대로 쭉 가겠습니다. 어딨어? 여기 있다. 시작. 오, 시작. 정말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쭉 5코스 시작점까지 왔습니다. 이렇게요. 아, 머리를 짧게 자르기 잘한 것 같아요. 땀이 절어도 그렇게 막 그렇게 티가 안 나네요. 하여튼 여기까지 모든 방송을 다 보셨는데 머리가 튼튼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내일 못 일어나면 어떡하죠? 하여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저기 내 가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뒤에 영상에 바로 이어집니다. 자, 제 가방은 이렇습니다. 아유, 앉아서 얘기하는 게 좋죠. 요렇게 가방 갖고 다닙니다. 아포켓이 제일 중요합니다. 왠지 아시죠? 아포켓 옛날 있는 거 있죠? 원래 패스카드 그리고 뒤에 지금 배터리 다 썼어요. 옛날 필요한 배터리 이렇게 있고 또 요게 오전에 받은 볼레스테이 명함입니다. 다시 보낼게요. 어차피 빨리빨리 해야 돼. 이렇게 앞에 볼게요. 네, 지팽이 하나 있고요. 여기 안에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아까 먹고 그런 거 쓰레기 여기 집어넣었어. 이거 쓰레기 됐어. 쓰레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옆에 물통 있습니다. 물통 하나 있고요. 아, 포켓을 봐요. 보세요. 잡담이다. 잡담. 네, 꼭 필요한 것들만 있어요. 휴지. 제일 중요한 휴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점심 먹고 양 자려고 이거 하나 갖고 왔고 조그만 거예요. 빼게. 짠. 보이시죠? 커피 카누 있고요. 두세 개랑 맨날 갖고 다녀요. 여기서 하나 사먹으면 6천원, 7천원 그냥 비싸서. 그리고 비상용 이거 떨어졌네, 빠졌네. 보이시죠? 반짝구입니다, 반짝구. 반짝구하고 또 있는데, 이거 어디였지? 발 까지거나 그런 거 그때 하려고 마데카솔 여기 하나 있어. 마데카솔인지 후시등인지 모르겠네. 한번 볼까요? 마데카솔 하나 있고 뭐 없네요? 아니, 이렇게 바로 앞에 뒤에 포켓.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매번 갖고 옵니다, 이거. 페이워터에서 후원받은 건데요. 시아호 조력발전관 우리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 선물 줬던 거 아직도 갖고 다니. 이게 뭐냐? 짜잔. 엉덩이 방석입니다. 서머레스트 지라이트 솔 엉덩이 받침대. 그리고요 또 뭐가 있냐? 제일 중요한 거죠? 까까. 까까 하나 먹을까요? 까까 하나 먹고 시작하자. 됐어, 나중에 할게. 까까 일단 먹고 그 다음에 비상용 양말. 아까 젖었잖아요. 양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고추장 비빔밥. 이거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진 않았어. 요거 애정캠 하나 있죠. 캠은 되게 좋아요. 소니 X3000 그거고요. 그리고 요거 어때요? 이제 너덜너덜하죠? 너덜너덜합니다. 이제 하도 많이 먹었고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리고 요거 요거 밥인데 양말 하나 더 있네요. 양말 비상용 양말 하나 더 넣고 오늘은 여기다 짜장만 넣는 거예요. 냄새 나지 말라고 마젤라 그리고 지퍼 하고 숟갈 젓가락 여기서 빠졌네. 고추장. 근데 오늘 점심도 사 먹었습니다. 오늘 기본적인 코펠도 처음엔 갖고 다니다가 안 갖고 가야 돼. 코펠도 안 갖고 다니고 무거워서 뜨거운 물 말고 차가운 물도 던질 수 있는 양 좀 오래 있으면 되더라고요. 땀 때문에 축축하네요. 이렇게 해서 제 가방 소재를 맞췄습니다. 하고 문 닫고 아니 이거 엉덩이 깔기 집어넣고 어디 갔지? 여기까지 해서 제 가방 소재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갖고 이게 또 가볍지 않아요. 오늘 오전이 제일 가벼웠죠. 물도 없고 돈만 갖고 돈하고 핸드폰 아니 돈하고 카메라만 갖고 이게 제일 편한데 목이 탑니다. 목이 타고 다리가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비상은 이렇게 제가 두 코스 한 번에 한다 생각하면 이렇게 갖고 가고요. 오전에는 한 코스하고 여기까지 서귀포까지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쉴 때는 웬만하면 신발 벗고 쉬십시오. 지금 발이 엄청 부어있을 텐데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